전당대회 오늘 개표. 윤 대통령은 오늘 전당대회에 참석을 할까 궁금합니다. 오늘 전당대회 그 결과는 결선을 가느냐 결선을 안 가느냐의 관건이 발표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결선 없이 끝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가 오늘 나오지 않아서 개표 결과 결선을 가게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 투표율은 48.51%로 마무리됐어요. 48.51. 지난 전당대회보다는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예년 전당대회 수준에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투표율.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결과를 오늘 집계해서 발표합니다.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는 그 사람이 당대표로 발표되고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곧바로 결선 투표로 갑니다. 결과는 4주로 미뤄집니다. 아,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에 땀이 쥐어지십니까? 아니면 뭔 손에 땀까지 나냐라고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각각의 후보들은 어떻게 오늘 결과를 예상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네 명의 후보 캠프 분위기를 다 직접 취재했는데 캠프마다 예상하는 바가 다 달랐습니다. 이야, 일단 후보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막연한 환상, 기대 이런 것이 많이 깨지신 것 같습니다. 하신 대로 어대한이 아니라 누가 이러시던데요? 그대나라고. 그대나요? 그래도 대표는 나경원. 아. 동지의식이라든지 앞으로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실제 진지한 토론과 차별성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고 믿습니다. 뿌리가 약한 인기와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거다. 친윤들의 어떤 표심을 얻은 원희룡 후보가 좀 더 상대적으로 나아지지 않냐. 결국은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1차에 50%를 넘지 못하면 결국 후보 간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모두 다 결선 투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의 저 발언과 캠프에서의 예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후보를 뺀 새 후보는 결선 간다. 그럼 한동훈 후보 측은 어떻게 이 투표율과 오늘 전당대회 결과를 예상하고 있을까요? 한동훈 캠프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투표율이 낮았던 것들 몇 개 이유가 있겠지만 워낙 처음부터 어대한이라는 지지율 격차가 크다 보니까 언더독을 지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1차에 과반을 득표해서 2차 투표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간다. 끝난다. 과반으로 끝난다. 한동훈 후보만 오늘 과반으로 끝난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후보들의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3선의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 지난 원내 수석까지 역임하셨던 원내 수석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은 예측하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오늘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결선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반반 된다고 보세요, 확률이?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주변에 이제 좀 얘기 들어보면 한동훈 후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몇 대 몇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보는 분위기는 지금 50대 30대 20입니다. 5-3이요? 이게 뭐죠? 5-3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이 50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뭐 30이나 20 정도 예. 할 것 같은데 이게 49대 30대 뭐 21이면 결선 투표 가는 거고요. 질문 드립니다. 49.9가 나와버리면 네, 결선 가는 거죠. 반올림 안 해주고 결선 갑니까? 예, 예. 그런데 51이 나오면은 또 저 결선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0. 몇 프로 차이로 결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이게 비단 누가 몇 프로를 1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5대 3대 2대 9도라 하더라도 이게 1%라도 0.1%라도 부족하면 그건 결선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아마
저 결선 없이 과반할 것 같다. 네네. 왜냐하면 그거는 투표율이 좀 높을 줄 알았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한동훈에 대한 팬덤이라든가 한동훈에 대한 뭐 이렇게 응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 이제 결선으로 안 가고 그냥 좀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투표율이 먼저법보다 좀 옛날보다 높지만 먼저법보다 떨어졌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사람이 다 거물들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경원, 원희룡, 뭐 윤상현, 한동훈 다 거물들만 나와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저는 50% 넘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50%가 안 된 거 보면은 거물들이 나온 것에 비하면 투표율이 좀 낮은 거거든요. 그건 아마 너무 솔직히 네거티브 공방들이 심해가지고 싸우는 거 보기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표장 안 가거나 투표를 안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오리무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저 결선 갈지 안 갈지는 정말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0.1이라도 50에 못 미치면 무조건 결선이기 때문에 반올림 뭐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모르겠다. 뚜껑 열어봐야 알겠다. 자 그러면 뭐 큰 선거를 진두지휘하셨던 경험이 많은 김영주 의원께서는 네. 뭐 서울시장 선거 여러 번 지휘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투표율이 낮다 하는데 투표율이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크게 대선 대통령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 속에서 전당대회를 맞았기 때문에 예. 폭발적인 참여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이제 당내의 그 후보들 간의 진흙탕 싸움 때문에 좀 저조해진 건 맞습니다만은 그게 상대적이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나 전체적인 국민들의 어떤 이 정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당원들의 어떤 참여 자체가 굳건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투표율은 절대 낮은 투표율이 아니다라는 부분 하나 그렇군요.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가 더 유리한 룰 변경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20%라고 네. 하는 부분이 한동훈 후보한테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있어서 투표율이 낮아진 것이 어떤 의미냐.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세론을 나머지 두 후보들이 집요하게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 표심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의 말하자면 지지층이 그러면 영남 지지층이 없고 수도권이냐.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예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본 바는 오히려 부산 경남, 영남 순으로 지지층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뭐 윤심이 어떻고 뭐 원 후보가 어떻고 하는 것이 영남 후보 말하자면 40%의 핵심적인 지지층의 마음을 흔들었냐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시들시들했다. 이제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한테 더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 영남 순이다. 네. 그거는 어떤 여론조사 같은 걸 확인해 보신 겁니까? 그렇죠. 뭐 그동안에 쭉 그 배경으로 보면 네. 오히려 PK, TK, 그러니까 TK보다 PK가 좀 앞서지만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수도권보다는 오히려 전통적 지지층이 훨씬 더 다음번에 이재명 대표에서 네. 이기는 싸움을 더 원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9에서 50일 사이. 만약 한동훈 후보가 49에서 50일 사이에 어디에서 이 게이지가 멈추느냐에 따라 결선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선에 간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후보들끼리의 단일화 여부도 아마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단일화 이후에 결선에 간다면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수 있다라는 게 한동훈 후보 뺀 나머지 세 후보의 의견이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그걸 막기 위해서 오늘 결선 없이 끝낸다라는 입장이고요. 49에서 50일 사이. 그 지점 어딘가. 어딘가에 멈출 것인가. 49.9에 멈출 것인가. 50.1에 멈출 것인가. 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후보들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상대가 인신공격에 집중할 때 나는 미래로 가겠다, 화합하겠다를 밝혔고요. 나경원 후보 그러자 무슨 화합? 갑툭튀 화합이다. 원희룡 후보, 나 후보를 비난한 건 인신공격 아니냐? 너는 인신공격 아니냐? 화합을 할래야 할 수 없는 분위기. 깊어지는 감정의 골. 49에서 50일 사이.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국민의힘의 어른들, 유종복 인천시장, 전당대 끝나고 와서 걱정된다, 주호영 부의장, 후보들 간에 깊게 파인 감정의 골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 같다 라며 걱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른들. 그도 그럴 것이 토론회에서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싸우는 동안 상처도 많이 각 후보들은 받았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 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 계속 반복하시던데요.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좀 몰상식하는 얘기 같아요. 진짜 저는 몰상식이요? 아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만 차원.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단호박, 예. 그는 예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건 개인 차원의 부탁이었다. 라는 한동훈 후보와 똑바로 말하라. 어떻게 날 모욕할 수 있냐라는 나경원 후보의 저 설전을 보면서 아마 후보들 간에 마음도 많이 다쳤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 후보는 저 설전 이후에 눈물을 비쳤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요. 49에서 50일 사이 어딘가에서 혹은 그 이상의 득표를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만 오늘 결과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